안녕하세요. 베라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라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것들 할 건 다 안 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살짝 언니 안 맞았네. 아, 그래. 한번 더 할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찬 좀 봐드립니다. 언니들 지난주가 저희 구정이었어요. 설날. 어떻게 뭐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예, 잘 지냈어요. 잘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셨어요? 네. 저 언니 두 분 언니는 저희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 가지고 네. 처음 맞는 설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마음이. 딸과 같이 쉬니까 딸이 11년 만에 명절 초명절 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많이 기쁘고 새롭고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아. 우리 딸도 딸을 볼수록 나는 그래 미안한 감도 많고 그리고 우리 딸은 또 그래도 즐겁게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좋고 그러니까 형제간이가 11년 만에 만나고 그래 또 모녀간이 또 11년 만에 만나고 행복하셨겠네. 네, 그래, 언니도 잘 지내셨고요? 네, 저는 잘 지냈는데 그 시댁이 있다 나니까 시댁으로 가다 나니까 딸들하고 같이 뛰머라고 또 막내딸 혼자 두고 명절 세다 나니까 가슴이 한쪽에 좀 있지. 근데 신랑이 딸을 내려라고 딸들 다 내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그저 처음이니까 그저 내려지 못하게 했는데 좀 그러니까 한쪽 마음속에 이게 묵직하게 항상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또 다음 명절에는 또 같이 그래. 보내면 되고. 네, 그렇죠. 자, 저희 당찬준마들 오늘 18회차 주제는요. 북한 집과 한국 집의 다른 부분 차이점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 역시도 저희 애청자님이세요. 마더로스 박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마더로스 박님 이렇게 주제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뻐. 자, 저 북한의 집, 뭐 북한 집이나 저희 한국 집이나 뭐 부엌 있고 방 있고 화장실 있고 그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비슷할 거고, 자 북한 집의 구조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북한 집은 아직도 이 구조가 어떻게 됐나면 여기 대한민국이 뭐 옛날에 그렇게 됐다기는데 우리 북한 집이 지금 아직도 그 옛날처럼 이 부엌이 저리 아파트도 아파트 10층이다 해도 10층이 몽땅 다 불때게끔 이 불때게끔 가마를 부엌에다 걸고 언덕을 놔서 이 구석에다가 굴뚝을 쫙 1층부터 10층이다 하면 10층까지 쭉 다 굴뚝이 있어요. 아니, 불 때면 굴뚝이 연기 나가요. 아파트에서 불을 때요? 예. 아파트에서 불 때. 아니 전기화가 돼서 그게 돼야 되는데 전기가 첫째 없지. 북한은 전기가 걸렸지 하니까 불을 떼는데 그 불도 잘 사는 집은 석탄을 떼는데 못 사는 집은 거저 돌아가면 거좀 모이 주워다가 조금씩 이렇게 떼고 이렇게 사는데 이 북한 자체는 이 떼는 게 석탄을 떼다 나니까 석탄이라는 게 그 탄산가스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니 여기 거기 북한하고 이게 한국 집을 보면 싱크대여 집안이여 보니까 다 이렇게 같이 있던데 북한은 저리 그 가스 먹으면 죽으니까 탄산가스니까 죽으니까 사람이 위험하니까 생명이 위험하니까 저리 다
갈랐어요. 부엌을 갈라 있어요. 문을 이렇게 항상 가져가 두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저는 불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방하고 예예 예. 그리고 불 때문에 그 먼지가 굉장하다나요. 먼지가 굉장하니까 연기하고 먼지 많이 그러니까 불 때문에 그 먼지가 집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막았어요. 저리 막아야지 그 먼지가 집안으로 다 들어가고 그 한 번 또 재담아낼 때 그 탄재담아낼 때까지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니까 저리 그 여기하고 그 아야 저리 니치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갈라져 있어요. 구조가 길어요. 북한은 아직. 그러니까 직선 부엌하고 직선 달린 집도 있고 그 달린 집은 그 하모니카 사택이라고 하는데 하모니카 하모니카 사택? 하모니카 부분을 하면 그 칸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모니카 사택이라고 그 한 동에 유독세대 단층인데 한 동에 유독세대 9세대 12세대 이렇게 있는데 쫙 있는데 한 칸씩 부엌 달린 한 칸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집은 이 막을 형편이 집이 작기 때문에 막을 형편이 못 되면 막지 못하고 그러니까 집이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정지부터 시작해서 다 10층이든 11층이든 12층이든 다 불때게 됐고 그러니까 정지는 더군다나 돈이가 그 이 단값이 비싸고 나무값이 요만한 나무가 한 단에 무슨 만원이요 5초요 8초요 하니까 그게 비싸니까 불 조금씩 떼고 그 다음에 그 겨울에도 불을 안 떼고 이불을 지서 깔아놓고 그거 뭐가 건너 건너 남 건너 이게 그 자탄이 동그란 여기도 있더라고 이렇게 동그란 구멍 소소소 나나요 탄이 있잖아요 번개탄 채가탄 그걸 넣고 그 밥만 해먹고는 동보 있고 이불 이렇게 쓰고 있는 집들도 많고 그 탄이 비싸니까 그다음에 삼지는 그러니까 치 그러니까 전 그 북한이 전국에 달라붙어 집을 꾸렸거든요 삼지는 꾸렸는데. 그 삼전 내가 장사를 많이 다니서 아는데 삼전은 전기난방 다 했어요. 여기는 온수난방이잖아요. 그 삼전은 전기라는 게 전기선을 이렇게 쭉 누렸거든요. 쭉 전기선을 누려서 한자 끝에 가서 전기선을 해놓고 그 스위치 뚝 꼽으면 전기가 와서 장판이가 뚜뚜사게 그다음에 그 조금 좀 더 더보면 그 스위치를 뚝 떼게 됐는데 불이가 하루에 두 시간 오다 나니까 그런데로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삼전집이 구석구석 얼음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집 안에? 집 안에 이렇게 거두름이 이렇게 달려있고 그가 추우니까 이불 이만큼 깔아서 자는데 그 이불도 그날 그 옹이가 빠지지 못하고 그날 옹이 올라오니까 바깥에 풍로 있지 풍로 풍로에다 불 떼고 풍로에 조그만 풍로에 불 떼고 물을 끓이거든요 그 끓인 거 빵가게다 넣고 그 빵가게 잘 때 그걸 안고 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빵가게 혹시 잘못 닦여서 쏟아지면 이불이 묻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오줌 싼 것처럼 얼룩이 지고 그것도 그 잘못 그러면 또 대기도 하고 그것도 쏟으면 그 다음에 식은 다음에 차면 더 춥고 그렇지 그렇게가 삼전은 그다 그렇게 하다 못해 거기가 힘드니까 삼전 집 앞에다 대죽을 지어놨어요 대지를 키우게끔 땅을 파서 땅굴을 이렇게 쟀어요 그 땅굴을 조금 돼지가 아마 예를 들면 두 마리 세 마리라면 그보다 조금 크게 해서 한 자켓에다 뭐 칼을 만들어서 불 때면 사람이 거기들과 같이 산단 말이에요 돼지랑? 돼지랑 같이 그러니까 그 집은 멋있게 지어놨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연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네 그 쓸 수 없고 겨울엔 그 전문 그 집에서 안 살고 그 돼지굴 옆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사람이 뭐 쉽게 뭐 둘이면 둘, 세 명이면 세 명 살게끔 옆에다 이렇게 칸을 해놓고 거기서 불 때문에 돼지굴도 불 떼고 거기서 사람도 같이 밥 해먹고 이렇게 다 살아요 그러면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욕실도 돼 있고 거실 이렇게 넓고 막 방도 세 칸 두 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조가 아파트 안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불을 뗀다니까 아궁이가 돼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출입문을 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아파트가 그래도 그나마 잘 됐다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면 이렇게 이 뭐야 이 복도예요 복도 신발 벗는 데 요마이 딸로 있고 여기면 이 복도인데 복도에 쑥 들어오면 직선 들어오면 북 문 열고 북이에요. 그다음에 이 자켓에는 창고가 있고 나무 창고 그다음에 이 또 그 알록이랑 있는 창고 두 개고 그리고 그 부엌이 달린 방이 정제방 그다음에 그 옆판에 우방이 하나 구조가 제대로 잘된 구조가 이렇고 정진은 이 구조가 조금 그래도 신형식으로 구조가 됐는데 정진도 비슷한데 그보다 방이가 창고를 하나 방을 더 해서 방을 만든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또 그 방이 두 개 남아 이제 우방은 사용 아예 추우니까 창고 삼아 쓰고 요 방만 딱 쓰는 그럼 아궁이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 퍼지게 되는 거 그래 그 불 때 한번 가마가 다섯 개
다섯 개 내지 네 개를 걸거든요. 그거나 그 뭐야 그 가만 안 돼 그 언니 그 뭐든 가 불셀리 좀 갖다. 그 불 때문에 그 들어가는 이 이 그 아궁이 아궁이 아니 아궁이 그 말고 개모 개모. 어 개모 개모 말고 그런 데서는 아 거기 뭐라니 그 불 뗐는데 그 뭐야 언덜 아니 언덜 구멍 하나 그렇게 어, 개모라고 뭐. 뛰고. 그런 아궁, 그런 아궁 또 그 불 여면 그 불이 날아 들어가는 그 이런 구멍을 아이 아이 오나 이 이제 우린 개목 구멍이다 그 말이 그 굴뚝으로 이거 항해서 어, 어, 나가는 그래. 거 언덜 그 구멍을 또 무슨 네 개 만들면 안 되고 짝술로 짝술 만들면 안 되고 헛술 만든다 말이야 헛술로 그래 헛술 만들어서 이렇게 그 걸술 언덜 걸 언덜 걸 언덜 걸 언덜 걸수 언덜 걸 무리가 날아 들어가서 그래서 그 개자리를 해서 굴뚝을 나가는. 근데 왜 짝수를 하면 안 돼요? 짝수를 하면 안 된다. 집안 일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 아니면 세 개. 세 개 아니면 다섯 개. 그러니까 하나는 안 하지. 세 개 아니면 주로 다섯 개를 하거든. 그 다섯 개 하면 일곱 개를 한단 말이야. 일곱 개 하는 거는 또 우리 집 같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실이 넓거든요. 우리는 북한 평방수를 평수. 64평파에 되거든. 64평수인데 드럼에서 그 복도가 한 이만하지. 이만이 크고. 그러니까 그 옆에 복이 있고 그 그러니까 집이 크니까 방은 두 개니까 우리는 방은 다 두 개예요. 두 개니까 그 복이가 방이 두 개의 복이가 절반이거든요. 그 그걸 갈라서 화장실인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세면장 그다음에 창고 이렇게 있고 창고 세면장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실이 우리 이렇게 커요. 그래 거기서 이렇게 온돌이 이렇게 나갔으니까 그래서 앉아 밥도 먹고 그리고 복이 있고 그리고 복을 해서 문이 이렇게 문이 난 대로 창고로 또 한 그 4m, 8m를 쟀거든요. 창고로 이 브로콜로. 그러니까 그 창고로 드나들게 하고 그 창고에 쌀이랑 있고 내가 장사하다가 장사집이었고 그런 근데, 집이가 드물지. 근데 어.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 북한에서 집이 평수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평수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우리 어때요? 북한은 뭐 17평이다 할 때는 17, 한 메다에 한 메다 가지고 한 평이다 하는데 여기는 평수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집은 한국 집 평수하고 암만 한국에서 17평이다 할 때는 우리 북한 집에 비해서 작게 있네요 많이. 우리 북한이 더 많이 작지요. 한 메다에 한 메다가 한 평이니까 많이 작지요. 하고 무슨 게 차이점이 있나 보니까 우리 북한은 있잖아요. 이 아파트도 베란다나 위생실에서 돼지를 키우고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짐승을 다 키워요. 짐승을 키워서 먹고 사느라고 키우는데 여기 오니까니 아파트에서 근본 짐승을 키우지도 않고 단충집도 길더라고요. 강아지 키우도 뭐라 하는 데가 많아. 단충집도 근본 짐승 키우는 단충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 북한은 단충 같은 건 말할 거 없고 아파트도 닭장을 만들어 놓고 다 키우고 돼지 키우고 돼지 다 키워요 아파트에서. 그렇다고 그래 다 키워요. 우리 회룡씨 같은 것도 진짜 뭐 아파트다 해도 뭐 닭도 키우고 다 키우지요. 닭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알고는 저는 그 걸스를 안 해놔서 그래서 그 아파트 들어오면 그래서 일쿤 달기가 올라가서 옷수까지도 올라간대. 올라가서 그래서 그 창고면 창고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거든. 그 아파트에서는 달굴 내놓고 뭐 키우니까 닭장 나물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토끼 방구띠 만들어서 고기 다 한 마리씩 들어가서 모기만 주면 그 좀 먹고 어디 가서 알 낳고 근데 돼지는 좀 부피가 크잖아요. 돼지는 근데. 위생실 아니면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위생실에다 다 놨어요. 대부분 위생실이란 게 화장실이지. 거기다가 다 돼지 우리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판자로 이렇게 막아놓고 물 그 화장실에서 쭉쭉 끼쳐내면 똥이고 저 청소해주고 어디 기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실제 똥내 나죠. 돼지 똥내가 나는데 그래도 그 돼지를 팔아야 먹고 사니까 돼지 딱 키워요. 그렇죠. 키우지 말라고 해도 다 키운다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근본 그런 걸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본 보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이 북한은 근본 수돗물이 여기는 도물 찬물 나오는데 그 도물 나오게 행기 없다고요. 딱 찬물 하나만 나오게. 찬물도 안 나와. 여기는 뭐 가스나 그래, 저기 전기가 그래. 네, 찬물 하나만 나오게 해놨단 말이야. 하나만 나오게 해놓고 그러면 또 이 북한 그 이 집은 되게 보면 또 뭐 여기 거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스와 우리 가스 건너 쓰잖아요. 근데 가스도 다 돈 주고 써야 되고 이러니까니 가스 건너 떼는 집이 뭐 진짜 뭐 백집에 하나 되겠는지 이리지 다요. 조금이라도 뭐 나무 주워다가 떼고 석탄 조금씩 얻어다가 떼고 뭐 이렇게 떼지 가스 건너 떼는 집도 별반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가 그 이 전기가 근본 안 오다 나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하지 못한 그
나이 든 분들, 그 어르신들은 전체를 산에 가서 등짐으로 그래, 등짐을 나무로 그 가서 주워서 그 나무를 재다가는 그다음 그걸 조금씩 떼고 그다음에 그 어랑 같은 데는 또 가면 가니까 또 그 풀들은 풀들을 또 다 베서 풀들 이렇게 싸 이렇게 딱딱딱 다 묶어서 모다 넣지 않으면 강해 때 있잖아요 옥수수 때 옥수수 때 또 다 해바라기 때 다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모다 넣고 무산도 그 이 겨울이면 그 늙어들이 산으로 그 해바라기 때 주울라 그낙 메고 그리고 가거든요. 그다음에 논바닥에 그 벼 베구선 그 벼뿌리 캐서 말려서 떼고 깡나 뿌리 깡냉이 옥수수 때 옥수수 뿌리도 뿌리도 이렇게 했잖아. 그래, 캐서 말렸다가 털어서 그것도 떼고 일치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슨 게 다른 게 있냐면 그 북한은 여기 오니까니 멍땅게 벽지 대비해 주는 데가 이게 한 게 무슨 회사가 있더라고요. 있죠, 와서 다 해주고 네. 이랬는데 북한은 자기 자체로 대비해지 벽지를 장마당 나가 싸다가 자기네가 천정지 정리를 발라요. 정이 꽃뼈 무슨 뭐 정이도 바르고 그러면 그 좀 잘 사는 집은 네 자를 깔고 살고 네 자라는 게 이런 비닐 이런 네 자를 깔고 살고 중국계자 중국계자 이렇게 했단 말이 여기 오니까 이건 무슨 뭐 딱 무슨 말을 빠락 같은 감을 주는데 거긴 벽 이렇게 얇아서 이렇게 불 좀 떼고 좀 열 좀 받으면 헐쩔아요. 그런 걸 사고 살고 그 좀 못한 집은 장판을 해고 살고 장판이라는 게 정리 해고 살고. 근데요 언니 지금 저기 장판하고 저기잖아요 도배. 근데 보통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월세나 뭐 전세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 빌려주고 뭐 그렇게도 해 나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집에 그래, 월세 집 그러니까, 전세 그런 게 없어요. 여기로 와 보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무슨 LH 아파트다. 314동이다 뭐 그 314동이 하나 같잖아요. 다 똑같이 그랬으니까 어느 집 들어가 봐야 보나 구조나 뭐 이렇게 벽지 바른 거나 다 똑같잖아.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걷었는가 못 걷었는가 차이 있지만 북한은 안 그래요. 잘 사는 집 들어가면 우리하고 전에가 다 뜯어갔으니까 못 사는 집에 가면 정말 벽지도 그 얼룩이 물이 이렇게 새서 얼룩한 그대로 사는 집 있고 그러니까 나 벽지도 같아. 벽지도 뭐 바른 지 10년이고 15년 돼도 그냥 있는 집이 있고 그점 3년에 한 번씩 그냥 교체해서 집을 진짜 그 알뜰하게 그리고 사는 집이 있고 조금 장사나 하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북한 집은 예를 들면 우리 동네가 우리 한 이민만이 그건 이민만이라거든요. 한 이민만이가 22세대다. 그 22세대 다 다르거든요. 가보면 다 달라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집을 잘 꾸렸다면 그 동네에서 젊은 여자들이라 집에 좀 관심이 있거나 집을 멋있게 꾸리겠다 사람들 다 와서 보거든요.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집을 지을 때도 이거 내가 이 털을 내가 샀다 사거든요. 지금 세월에는 그 털을 내가 샀다 하면 집을 돌아보고 제일 멋있는 구조로 지금 하거든요. 자기네 때로 그 직접 짓는 그런 얘기죠. 그 짓는 그거가 나 만약에 이 집이 낡은 집인데 이걸 허물어야 된다. 이 집을 허무는데 나는 이 집을 허무르면 힘이 없다 하면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내 이태가 내 큰 집을 짓겠다. 너네 그러면 내 집 뒷굴을 가져라. 뒷굴이란 게 내 집을 가지고 돈 너네 얼마 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도 못 내겠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허망에 나는 거죠. 나라에서 돈 집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딸네 집 간다든지 그제 뭐 산점막이라는 게 그러니까 산에 깊은 산에 막을 짓고 이렇게 나무를 베서 막을 짓는지 그런 데를 간다든지 이렇게 간다. 그 토돈을 받아가지고 그 집 토돈을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를 사서 내가 크게 짓겠다 하면 크게 자기 그 상대로 멋있게 지을 수 있는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벌써 뭐 어느 군이다. 예를 들면 정진에서 뭐 정진도 검찰서에 있던 사람이 무슨 무상군에 배치됐다 하면 그 사람은 무슨 무상군에서 큰 집부터 짓는 게 북한이 지금 실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보여주는 것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 집이. 그러니까 검찰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은 거기서 그 집 팔아가지고 오니까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무슨 조그만 집이라도 임실 들었다가 그다음에 큰 집을 털을 싸서 큰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거기는 건세 있고 직업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이면 자기 마음대로 집을 털을 사서 지을 수 있죠. 북한은 더군다나 또 아파트도 이게 똑같은 아파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동 아파트인데 그 한동 아파트가 구조가 똑같은데 돈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오간도 탁 터태요. 터태서 구조를 이렇게 변동시키는데 이제 10층까지 아파트인데 오간에서 그 가운데 이렇게 막았던 걸 다 까니까니 까서 터뜨리고 벨락 이렇게 구조를 하니까니 실제 이 진동에서 울려서 꼭대기 한 아파트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깠는데 이거 실제 이거 까게 되면 아파트가 1층 오간 있는 사람이 까게 되면 꼭대기까지 진동 울리면서 아파트가 그 구조가 울리면서 이게 허물어진다 그러더라고. 솔직히 북한 집도는 또 무슨 게 또 있냐면 날림식으로 그냥 바닥딱 짓다나니까 겨울에 젖어 굶도 가고 우리 동네 그 아파트인데 굶이 쭉 가서 허물어진 집도 있어요. 솔직히 갑자기 이게 막 가운데가 아파트가 굶이 가더니 쭉 갈라지면 허물어져서 그 아예 아파트가 문을 내려서 아예 사람도 죽고 이래서 그런 집도 있어요. 예, 그 진짜 있는 사실이야. 그거는 뭐 우리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알게 하고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집은 또 그 자기네가 돈이 좀 있으니까 구조를 멋있게 변동하느라고 오간이 다 이렇게 깠단 말이야. 오간이 막은 오간이를 깠다는 거는 오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르빵 이렇게 막한 걸 이걸 툭 터트려서 구조를 변동시킨단 말이야. 우리로 따지면 리모델링 한 거네. 그러니까 이 집을 다 깐다 소리지. 이 전꼬대보다 이 까지 허물면 안 되고 이 절 조금 저기 저거 내놓고 이거 하나 탁 던진단 말. 그러면 요 조그만 집에서 저 짝지까지 화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원래 이게 토팀은 이거 이 오간 막한 것 때문에 위에 층도 다 둔둔한데 기둥이 이거 허물어 놨으니까 진동이 울리면서 우중이 안 되는데 그래. 그래서 그 앤 처음에는 그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런 데로 또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날이 가면서 진동도 울려놨지 이랬으니까 그 집이 허물면 내려앉고 이래서 얼마나 그 나는 집을 내는지 몰라요. 그 딱 장백 앞에 그 7층짜리 아파트도 허물어졌단데. 아니 집이 무너졌어요. 거기서 사람 많이 죽고. 자기 집이지만도 그렇게 해서 허무는 거는 그 걸리지 않아요? 아니 걸리지. 다시 걸리긴 걸리는데 멀리 다 하지 전에. 근데 다시 경부에서 말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집이가 이렇게 허물어진다 해도 그 다시 경부에서 말해도 무슨 또 담배 한 각도 질러주고 그래, 기름이 또 가고. 그래서 그거 그런 파이라는데 그런 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처럼 저리 손은 안 되게끔 화장실 딸로 무슨 이 가짓대 딸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은 그 아파트 구조 자체가 배식구멍이란 게 아까 벽에서 정제다 밥을 예를 들어 원래 보내는 구멍이 요만하거든요. 그래, 요만한 게 있어요. 구멍을 그가 그 원래 아파트가 지을 구조 지을 때 요만한 데다가 양자켓 손잡이 이렇게 열고 요만한 데 뒷다 보고 그래서 내보니까 그게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그 벽을 이마 그 어간의 무리가 요만한 배식구멍 있는 거 그거 아예 다 덧해서 지금 넓히는구나. 넓혀서 아예 통유리 유리다. 통유리요 뭐 하이디다 보고 하이네다 보고 하나니까. 그리고 그 통유리 문은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게끔 하고 그 문을 열면 거기서 뭐 밥상도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걸 다 그렇게 개조한단 말이야. 그걸 개조하는 것도 힘이 있는 사람.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 층수가 높을수록 여기는 아파트 층수가 높을수록 돈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파트 층수가 높을수록 돈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집들은 지금 더군다나 최근에는 또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이라는 게 위생실이지 북한에서는 위생실이라는데 물통을 거저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길어다가 놔뒀다가 변소보고는 여기는 거저 쭉 내리면 물이 쫙 내려가는데 바가지를 물퍼서 쭉 끼친단 말이야. 실제 시간이 실제 위생상으로 실제 위생상이 잘 안 되지. 근데 그거나마 옛날 아파트, 아니 옛날이 지난 아파트는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으니까 실제 공동 화장실 땅이 내리가 쌓아야 되니까 진짜 설사 만난 사람은 내리가다가 바지에 잔 싸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지었는데 나무를 지었는데 진짜로 그 5층에서 뛰어 내려오자면 생각해봐. 5층 내려서 홍문에 손을 맞고 그래. 어떻게 뛰어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래 정도란 말이. 그리고 또 실제 기니까니 자 배탈 만나거나 설사 만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쿤이 안 한다 말이 불타서 집안에 빠게 쳐다놓고 10층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아니 옛날 집들은 10층짜리가 없고 3층 4층이다 말아 옛날 집은 근데 그런 아파트는 화장실 없는 게 많고 또 지금 화장실 있다 해야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가 화장실 있다 해야 불이 안 오니까 그 물을 길어다 하는 게 시끄러우니까니 꼭대기 층은 값이 높고 내려올수록 값이 비싸단 말이오. 그러면은 제가 저기 북한의 집에 대해서 한번 좀 인터넷으로 봤어요. 근데 최고위층 북한의 최고위층 집인데 있을 건 다 있더라고. 근데 화장실이 그냥 수세식이더라고. 그래서 언니들도 저희 우리나라 와봐서 알지만 저희는 양변기 좌변기라고 하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그냥 수세식으로 수세식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돼. 땅바닥에? 옛날. 그래, 그렇지. 우린 이렇게 올라앉았잖아. 근데, 그 북한은 그냥 이렇게 올라앉은 게 없고,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근데 땅바닥에 그나마 있고. 그거 너도 바가지를 퍼서 물로 그래, 내려버리게끔 됐지. 자동을 댄 게 하나. 거기 자동으로 이렇게 물 내리가게끔 이렇게 통고 중 있잖아. 통고 중 게 근본 없고, 그냥 그저 용기만.
변기라고 지금 변기만 하나 만들어놨지. 그러면은... 물을 바가지로 퍼서 쭉 끼쳐내치게끔 만들어놨다고요. 물을 끼쳐내치게끔. 그럼 언니 10층 아파트는 그러니까 10층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아예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가 근본이 그럼 10층까지 없지. 걸어가서 그래 그러고지 그래 나 11층까지 남천순이 가서 11층에 우리 그 사촌 있어서 올라가는 게 해에 이까지 나오는 줄 알았단데 아니 그러면 물이 안 나오니까 물도 그래 물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물이 우선은 이렇게 길다 아무튼 힘드니까 아파트 앞으로 그 기증기 있잖아요. 기증기 돌이다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바퀴 그 밧줄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이 잡아당겨서 옛날에 박올문에서 물을 깃던 식으로 그러니까 전에 집 막 창문에다가 돌이다 이렇게 동그란 거 돌이다 바퀴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면 끈을 매놓고 밑에서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쭉쭉 올라오고 사람 하나 내려가서 그 허리를 끼주면 그래 그러니까 10층까지 물이 올라와요 5층까지 올라와요 1, 2층만 나오니까 1층 집에서 물을 이 바퀴줄 다 두 개 받아가지고는 그러니까 네 개를 가지고 내려가서 두 개 받아가서 두 개를 이렇게 올리고 또 두 개를 받아가지고 또 올리고 그 하자크를 올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 흐름식으로 물을 기르니까 그 물이가 기르는 게 힘드니까 아파트 안 살고 주라고가 이런 바퀴줄나 그 새 바퀴줄 같은 그런 데다가 어섬이랑 누구는 내려가야 될 때는 그걸 들고 내려와서 그 바깥에 재뿌리고 뿌리고 물 또 그거 가지고 올라가고 주로 이렇게 하지 그 변기를 사용 못하거든요 화장실을 물이 많이 드니까 그렇겠네 진짜 그렇다는데 평양도 그렇다는데 평양도 근데 오히려 그게 북한은 단층집이도 비싸단 말이야 비싸다는 그런 거 같아 지금 언니들 말 들어보니까 오히려 단층집은 그래도 자기 맘대로 물을 펌프를 박아서 물을 마음대로 쓰고 그치. 화장실이라는 게 없어도 바깥에 전에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바깥에 화장실을 변속관을 재놓고 사용하니까 어쨌든 단독으로 뭐 물을 끼얹거나 이런 게 없이 구대만 뭐 역시 깊이 파놓으면 냄새 안 나니까 구대에 깊이 파놓고 미장이나 반듯하게 해놓고 이름은 깨끗하니까 그게 제일이지 그게 그러니까 제일. 지금 북한은 잘 사는 집이 뭐 시당 창비서도 아파트 아니에요 땅집이에요 시당 창비서도 땅집 멋있게 재놓고 살디 아파트 간부도는 아파트 사는 게 별반 없어요. 다 아파트 사는 거는 진짜 돈이 없고 그래. 여러 가지 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또 북한은 뭔가 세대당 이 겨울에 뭐 지금 이 겨울이면 세대당 분토를 한 돈에라 두 돈에라 하기 때문에 그 땅집에서 자기 그 변기에다가 그 이렇게 판자를 지우는 그 변소에다가 봐야만이 그게가 그래 태비수가 있으니까 태비 내서 눈에다 해서 물을 부어서 또 이렇게 불고서 한 돈 두 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집이랑은 여러모로 다 이뤘거든요. 밭도 있어서 밭도 땅집이랑은 이렇게 한동 두세 대 집 있고 독집 있는데 그 밭도 이렇게 크다고 밭이도 여기 와서 내가 땅이 진짜로 값이 나는구나 알았단데 우리는 앞뒤 밭이 컸다고 그러니까 차도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콘크리트 미장 쫙 했는데 그 앞에 밭 뒤 밭에다가 가지 여러 가지 소채를 심어서 마음대로 도마도 마음대로 뜯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을 우리는 크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그 땅은 다 나라의 땅이니까 내가 막 소토지 이때 듣고 소토지도 순간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거는 심지 못한다 하면 바쳐야 되거든 근데 여기 오니까 땅이 300평이 얼마요 매덕이요 뭐 500평이 뭐 어떻소 땅이 참 귀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내가 통일만 되라 통일만 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날아가서 땅을 사리라 그래요 언니 그러면 제가 또 그 보니까 북한에 이렇게 뭐 저기 멋지게 집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지만은 제가 본 거는 좀 이렇게 판자집 같은 거 있잖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던데요. 네, 예. 판자집. 그 울타리도 그냥 나무로 이렇게 다 박아놨어. 그래, 나무로. 그래 막 이렇게 막지요. 판자로 사사가 울타리를 판자 장자하고 던 좀 있어야만 그래도 세미트 콘크리트 하지. 웬만한 집은 다 판자 장자하고 그것도 더죽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높이 한단 말이야. 그 더죽놈 타고 못 넘게 한다고. 담을. 예. 못 타고 넘게. 그리고 판자집들은 어느 정도 나면 그 더군다나 회룡시 강안동에 그건 진짜 뭐 이름 그 언어에도 가야 그런 집이 없다고 했을지 우리 조선에도 근데 조선이 이제 북한에도 근데 그 아빠 단층이 오두른 단층이 나면 진짜 왜 판자집이다 해나 했더니 그 판자집도 오케이 돼서 알았나면 잘 사는 집이 잘 조금 돈 있는 사람이 그 판자집에 갔다가 다 뜯어서 자기네 집만 뜯어서 이렇게 브로커 싸다가 가운데다 막두라고 그릴 때 보니까 이렇게 오간에다가 이렇게 합판, 단판.
단판, 이런 단판 같은 걸로 오간에다 이렇게 맞고, 여기다 또 오간에도 단판 이렇게 맞고, 이 가운데다가 텃밥을 딜라더라고, 텃밥. 나무 이렇게 세면 텃밥이 나와요. 알아요. 그 텃밥을 왜 넣는 거? 아니, 오간에 단열하려고? 아니지. 그러니까 집이 판자판자 사이면 좀 추우게 쓰니까 그 가운데다 텃밥을 넣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열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깊지 그러니까 않으라고. 그러니까 긴데 바퀴 벌레가 많이 쓴다 말이 텃밥을 넣으니까.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몽땅 판자도 나고 왜 판자천이다 천인가 하고 생각했더니 몽땅 판자가 돼서 판자천이다 했더라고. 근데 그게 옛날 집인데 썰은 옛날 썰은에서 그 이깔나무가 많이 들어왔대요 북한에. 이깔나무? 이깔나무. 옛날에 북한에 썰은에서 북한하고 계약해가지고 이깔을 많이 들어와서 정리 생산하고 이 이깔나무 대단히 많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썰어내서 벌목 거기 나가 있으면서 대단히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이깔 들어간 나물로 제재해서 집을 재더라고. 거기까지 썰어 이깔이 진짜 좋더라고. 아직도 몇십 년이 됐는데 하나 썩지 않더라고. 깊게 썰어 이깔이 좋더라고. 그때 들어간 이깔이. 근데 그 이깔로 그 이깔이도 벌레 잘 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썰어 이깔로 진 집들인데 멍땅 그 바람벽으로 시작해서 이 지붕 이거 지붕도 멍땅 판자로 기아도 없이 거죠. 멍땅 판자로 그러니까 말하면 그 이게 통과됐으니까 위에가 다 멍땅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오감만 막았다 뿐이지 통과됐으니까 말하면 옆집에서 방귀 뀌는 소리 다 들리고 속삭속삭 말하는 거 다 들리고 진짜지 부부간 신혼생활하는 부부간이는 망신스러 와서 자리도 못할 정도다 말이야. 허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그런 정도다 말이야. 나무 사니까 진짜지 옆에서 남이 흥소리도 뭐랄 정도다 막 길게 마선이 들리더라고. 그 진짜 방음이 아예 안 되는 거. 그게 있지. 그 판자집이 몇 동이 나면 거기가 뭐 반은 안 말아갔는데 1동, 2동, 3동 딱 세 채인데 세 개 민반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거기 지금 한 채가 한 민반씩에서 세 개 민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에 그 뭐야 그 판자천이 딱 거기 하나인데 그게 판자천이 그 옛날에 그 무슨 큰 크라부터리 공장 거기 무슨 3월 무슨 그 건설 무슨 건설이 됐대. 거기가 무슨 건설이다 하더라. 무슨 건설인데 그 건설 지부 합숙했다고 하더라고. 합숙했는데 그걸 집들이 없으니까 이거 합숙하면서 그 철거하면서 집을 허물려고 한데 허물지 않고 그걸 살림집으로 다 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했는데 맞죠? 오간을 터뜨리지 않고 그냥 직선집이다 말 이렇게 판자집인데도 그러니까 여기서 불 때면 집안에서 부엌에서 반찬 안 하고 이렇게 다 버는데 먼지 그 탄자 아버지 담아냈대. 먼지가 예쁘게 집안하고 같이 휩쓸러 다니니까 아침에 청소했다면 정심에 대한 문거죠. 이 텔레비 타기고 뭐이고 먼지가 또 이렇게 하는단 말이에요. 그 계속 재담아내고 뭐 이리고 부엌에서 이리니까 거기서 먼지가 같이 떠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조가 길이더라고. 그러니까 난 판자천 판자천에서 야 세상에 판자천인데 판자천이 나이다. 진짜 판자천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한국에도 한국에 남자 우리 남자손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남자손에도 이런 판자천이었겠는데 그래서 그 텔레비 촬영이요 뭐 현지 교시하게 되면 거기 그 보일까봐 그 앞으로 뺑 돌려 아파트 재서 막아놨단 말이야. 그 집을 그 현지 여시당 오고 뭐 1인당 면서 들 때 그걸 못 보게 하는 거고 이 판자천이 있다면 그 뒤에로 다 아파트를 뺑 돌래 앞으로 이렇게 다 막아놨다고 이렇게 해요. 버디 못하게. 근데 그걸 철거한다 이제 한 몇십 년 됐다고 철거한다고 계속 이 집이 철거한다고 몇십 년 등록됐는데도 철거를 못하더라고. 이민들한테 집을 못 해주니까 철거한다고 철거 세대로 얼렸는데 금방 철거를 못하더라고요. 집을 재줘야 어쨌든 이민들한테 집을 재주고야 뭐 철거라 그래야 되는데 뭐 철거 시켜놓고도 집을 못 해주니까 뭐 1년이고 2년이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민들이 철거하겠다고 집 내놔라 그래 막 투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달라면 투쟁하는 거니 금번 집을 짓지 못하고 네 번이 짓지 못하더라고. 그러면은 저기 지을 때요 보면은 그 주 재료 들어가잖아. 그럴 때 보면 시멘트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 H 블록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그 전에 저 우리 아빠 말로 보르꾸라 그러더라고. 나는 있지 여분이 니꿈 놀랐어요. 내 집 우리 시댁에 집을 여보 지금 짓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사는 집 넣고 또 집을 또 하나 지금 짓는데 니꿈 놀랐다는데 우리 북한은 멍땅 기초 파서 덜매 잡아놓고 브로커 쌓잖아. 잘 사는 집은 못 사는 집은 이렇게 산잘로 이렇게 짓지만 잘 사는 집은 그 세면 브로크라고요. 만학생한 거 그 사다가 이렇게 멀탄 이겨서 브로커 넣고 이렇게 싸면 올라가는데 난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집 짓는 데서 야 겨울에 이제 블로크랑 싸다가 이제 어제 어떻게 짓겠니 이게 생각했거든. 겨울인데 그렇게 짓는 게 아니다 말이. 집 짓는 거 보고 니 그러면 와 여긴 완전 식은 죽 먹기로구나 이랬다고. 집 짓는 거 어떻게 짓나면
밑에 바닥에다 망당 콘크리트 했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이거 쇳대로 기둥 십각 까는 거 그러니까 각자 같은 쇳대로 기둥 세우더라고. 이 영접해서 기둥 세우고 이 이거 위에 지붕도 멍땅 쇳로 영접해서 기둥 톡톡 세워놓고 오관에다가 바깥에는 철판 같은 거고 안하겐 이거 해면 수지 같은 거 있잖아. 그 카카오톡 같은 거. 응? 여기서 카카오톡 보고 이수락이나 아이수락 아이수 박수락이나 그런 아 스티로폼? 어, 몰라. 스티로폼? 그런 맞아. 그런 게 안 하게 돼 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게 안 하게 돼 가지고. 단열 어,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톡톡톡 깨다 맞추고 벌틀로 이게 촉촉촉 맞춰 주더라고. 난 깜짝 놀랐는데. 3인대야, 아, 기골로 톡톡톡 깨다 세우는데 이게 되면 세우고 지붕도 구걸이 톡톡 씌우고. 아니, 세상에 이건 난 여기 집착이 이거 벌틀 날 두고 저 촉촉해. 3인대들한테 아니, 난 세상에 난 그거 처음 봤다 말이. 우리 북한에서는 멍땅 세멘트로 블록 싸서 헌합해서 반장해서 3년 지은 집 머리겠다가 난 진짜지. 난 깜짝 놀랐다고. 이거 위에는 판잘로 이렇게 쏟가리 해서 쏟가리로 해서 쏟가리 또 판잘로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긴 멍땅 새 부티하고 그저 이거 구개적이라고 거의 저 우리나라 같은 게 거의 기계적이죠. 그냥 난 진짜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영접기도 요만한 영접기인데 영접기가 요만이 있어. 아니 난 깜짝 놀랐다는데 집 식구 한 3명 있어 그 집을 다 짓는데 난 너무 깜짝 놀랐었지. 세상에 이거 집 짓는 게 완전 이거 뭐 식은 죽 먹기로구나. 톡깨다 넣고 영접토하고 톡깨다 넣고 벌투 버치고 지붕도 있어. 우리 지붕 판자 넣고 속가리 이건 그저 그거 판대기 하나 통거리 되는 거 톡톡 올려놓고 또 벌투 갖고 이리도 하고 뚝뚝 올리면 그것도 한이 난 깜짝 놀랐다고. 여기서 그렇게 집 짓는 거 보고 세상에 이거 완전 이게 완전 여긴 진짜 발전했구나 했다고. 현대야 오 진짜 발전했다 했었지. 우리는 그 집 하나 짓는 게 난 진짜지. 자 밉니다이 밉니다 이렇게 미다수를 주고도 그 미다수에 맡아 그가 미다수를 다 맡아서는 땅을 무슨 1m 파야 된다면 1m 이렇게 기철 파지 기철을 사경을 파거든요. 그 파면 그거 다 잔모래였고 세멘트 다지였고 또 잔돌이었고 다지였고 기철을 그러니까 그 땅 판 1m 판데 다 쌍재였고 거기서부터 또 몇 미터 올라가게 기철을 이렇게 파고 였고도 그거 다 사람 인력으로 사불로 파서 쭉 다 파서 그게 맞는가를 다 이게 또 꾼을 이렇게 다 직선 다 만나고 꾼을 다 저 끝에서 입고서 꾼을 다 묶어놓고 매놓고 그리고 직선 맞추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파서 따면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채우기 시작하거든요. 하나하나 다지기 시작하면 그 세면이 굳을 때까지 또 하루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세면이 굳으면 또 올리 쌓고 또 그럼 그래서 사람을 같이 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그 집 주인만 그냥? 사람은 사서 하지.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 새끼가 우리 예를 들면 내가 짓는다면 우리 남편이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이 건설 부분이나 이 좀 집을 제업한 사람들을 서비를 주고 서비라는 게 일당 준단 말이야. 일당. 일당을 내가 만원 씩 주겠으니까 너네가 이래라 하면 너희 내지 5시 와서 한단 말이야. 그 하면 그 사람들을 아침은 자기 집 못 가고 종심 저녁 먹여야 되지. 돈을 줘야 되지. 하니까 그 집을 한나 짓는데 돈이 엄청 들죠. 그래서 그 기초 다 지고는 그 다음에 또 그 브로커로 쌓아서는 브로커 또 쭉 이 한 번이 또 별로 못 사니까 사갖고 다 뭔가 쭉 쌍지서 또 세면 다 지고 또 쭉 쌍지서 또 다 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나마 브로커를 하는 거는 허라지만 산자를 하는 거는 산자를 또 가서 다 캐서 판자를 다 캐서 산자 집으로 산자를 다 이렇게 다 맞추지 다 엮어서 맞춰놓고 그보다 또 진흙을 쳐야 진흙하고 그 이 그 가마니 이렇게 뜯어서 북대기를 섞어서 북대기 막 가마니 그걸 막 섞어서 그러니까 볕집을 막 그게 언니 황토 아니에요? 황토 이게 흙 그래 맞지 그래 진흙 그걸 또 다 이렇게 쳐였고 다지고 또 이렇게 다지고 그렇게 집을 다 이렇게 제 미다당 다 올라갔다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위에 하는 건 제일 마음에 안 돼 이 안을 다 하고 구조 다 하고 한데 그 위에 하는 그게가 기차게 품이 많이 들고 나무 많이 들고 반자가 많이 들고 무슨 그 대들보를 또 올릴 때는 또 무슨 그것도 뭐 귀신노름 또 해갖고 피로 발라갖고 또 사람들 또 먹이고 돼지고기 먹여서는 그래서 또 그걸 또 다 이렇게 해야 그 집에 무탈이 없다 하고선 또 다 방투라고 짓는 품이가 그래서 6개월 내지 7개월 지금 짓는 게 여기서 어제 집을 다 허물었어요. 있는 집을 허물었는데 대구지 어떻게 처리하나 했더니 난 깜짝 놀랐다. 내가 우리 북한 얼마나 하면 까또락인다 말이야. 그게 뭐예요? 바가지로 이렇게 포크레인 이렇게 부두더질 같은 게 와서 이렇게 부두더질 이렇게 미는 역할고 부두더질 있잖아. 이렇게 미는 역할도 하고 포스 올려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이런 차단 말이
그런 게 와서 있지. 한 번 몇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니 싹 샘말게 됐단 말이 세상에. 난 그리고 집 걸로 와서 있지. 집을 콱 허물어. 치니까 아니 쫙 허물어대. 또 한 번 꽉 치니까 다 까대. 거기에 뭐 세미트 같은 것도. 길군 뭐 돌아가면 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세상에. 이거는. 그거는 또 둘째야. 난 돌이 이게, 나왔더라. 집을 짓는데 돌이가 큰 돌이 나왔더라. 여기면. 그래 난 그랬지. 저 도로 까느라 뭐 몇 달이 걸릴까 했거든. 그러니까 이 땅을 이렇게 거기 땅을 이렇게 파잖아. 이렇게 파서 이렇게 놓고 한데 도로 이렇게 나와가. 그 난 저 도로 내가 한바식당 한 달 내가 그 알바 했거든요. 저 도로를 어떻게 저 이제 저거 이제 다 우리는 한 마를 다 깐단 말이야. 한 마를 정대를 두드려서 한 마를 이렇게 다 까거든. 그걸 갖고 다음 볼까. 그 까는 기계 있다고.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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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봤단데. 사람이 거기서 하나 움직이니까 콘돌이 한 30분에 다 나가는 것 같아. 그때 나갔다 통 물어서 또 톡 찾아 싣고 통으로 찾아. 아이 세상에 저런 게 다 있네. 우리는 정대로 막아서 한 마리네 딱 해서 쪼박이로 이렇게 다 뿌리고 또 그거 삽으로 오지 떠. 그냥 내 힘으로밖에 안 그래 그 삽으로 떠고 마다 여서 떠고 마다 메고 또 씩씩씩씩 하고 또 수리비상에 버리고 하는데 여긴 참 기계야. 타타타타 하니까 또 찔 나가지. 아니 근데 완전... 그 지금 타타타타 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힘내니까 소리가. 그것도 소리 내가 잘 봤단데. 맞단데. 또 욕전에서 그 콘크리트 바닥 까는 걸 야 되고 이제 걷게 이렇게 까가 우린 이랬다고 걷갱이가 걷갱이 알지요 생긴 거. 그 걷갱이 이러고 지금 깔 내면 이제 톡 까야 이 톡 뛰어가 요만한 게 하나 한 동이 딱 도도대 나가고 이제 길잖아. 또 톡 뛰어 또 요만한 게 한 동안 딱 도도대 나가고 이러겠는데 도고 지금 걔다 까갔네. 도고 지금 공사하려고 쭉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또 공사하려고 구문 다 고놨더라고. 그래서 도고 이제 깔라면 혼나 갔다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 별나게 이렇게 생긴데 여기 구멍에다가 그 무슨 그 이렇게 고바고 지렛대 같은 거 지렛대 같은 거 거기다가 박아요 두라고 대걸로 이렇게 깔라기나 보니까니 그 지렛대 같은 걸로 기계로 있지 아서 톡 튀니까니 구멍 뽕 내고 구멍 뽕 내고 해서 툭 들고 밀더라고 세상에 난 여기 완전 진짜 뭐 완전 뭐 일도 해먹어도 너무 허락해 먹더라고. 그래서 야 세상에 발전하긴 했구나. 우리 북한은 진짜 이거 이제 깔려면 그 사람도 새까맣게 개미떼고 뒤모여서 그 곡괭일로 까느라고 있지 이러겠는데 진짜 곡괭일로 까느라고 여기 곡괭일까지 이렇게 까게 되면 그 콘크리트니까니 탁 대나면 눈에도 맞고 얼굴에도 뿌리고 이제 이린다고 이거 이렇게 까게 되면 까리리 않으니까 맞아 요만 집이 떨어지는 거 안 별라 탁탁 대난다고 그 당당하니까 근데 여긴 야 난 너무나도 있지 깜짝 놀랐다고 세상에 여기 진짜 일을 허락해 먹는다고 진짜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 진짜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더라고 사람 기계 건설판인데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 기계 하나가 일하지 사람이 안 보인다고 글쎄. 그러니까 막 사람들 다 기계하고 현대하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이 생각 정도도 다 발전했는데 우리 북한은 도덕이 왕가물이 든 지금 판에 와서 그 사람들이 잘 보이겠다고 이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다 젖었잖아 사람 다 젖은 걸 새벽이면 나와서 요만한 조망떡에 가서 그거 다 깐다네 다 까서 길을 그 훌기 보일 때까지 안다 다 깐다네 그렇게 사람들 못 사귀는다니 그 염화칼신 뿌리잖아요 김포에 눈이 많이 왔더라고 김포에 내 전주 있다가 김포에 왔는데 아니 깜짝 놀랐다 그 전주는 눈이 한 방울도 없더라고 근데 여기 오니까 눈이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야 세상에 눈이 여기 이렇게 많이 왔네 하고선 뒤풀리니까 미끄럽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이고 자동차 다니는 차 다니는 큰 길은 눈이 왔댔는데 안 왔댔는데 알디 모랄 정도로 한 방울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길바닥은 왜 눈이 한 방울도 없을까 내 딸들 못 물어봤다고 난 생각 없이 세상에 길바닥은 너무 다니니까 다 녹았나 길 다니면 사람만 다니는 길만 눈이 오고 이 자동차 다니는 길은 눈이 안 와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 근데 물어봤다고 내 딸들 보고 아니 왜 차 다니는 길에 눈이 한 방울도 없어 이랬단 말이 그 넣기는 무슨 차가 있다 그러더라고 뭘 뿌린다 그러더라고 제설차가 있어요 무슨 뿌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염화칼신 뿌리지 아니 뿌리도 대리키야 눈이 한 방울도 없이 싹 우리 긴 길에 눈이 하나도 없잖아 사람 다니는 길만 눈이 있고 세상에 완전 놀랄 정도단 말이야 사람 다니는 길은 눈이 마친대는데 꼭 자동차 다니는데 눈이 한 방울도 없다고 근데 우리 북한은 그 눈 춘다 하면 눈이 와서 눈 춘다 해도 사람 새끼 새까맣게 나가서지 곡괭이요, 삽이요, 눈가래요, 별난 거 다 들고 나가서 그거 턱 치고 이렇게 까느라고 그 얼음단 까고 이러는데 아니 난 막 님꿈 놀랐다고 글쎄 여기 와서 글쎄 너무나도 있지 쌤말개서 글쎄 눈이 한 방울도 없고 대구 글쎄 이렇게 추느라면 우리 그래. 북한하고 같으면 완전 진짜 온날이 우리 그 이 부양들은 그래. 그거 암들도 못다 그거 다 까 그 땅이 흙이 벌다가 까야 되는데 난 또 그 하나원에서 아니 국정원에서 또 깜짝 놀란 거 뭐 놀란 거야
우리는 언니 그 일상국까지 그 빗자루 잘 하라고 먼동이 돈 하면 그거 항상 그 텔레비 나오잖아. 그런데 이기가 단풍이 돼서 막 길에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쓰나 우리를 보고 또 이 수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보고 이제 빗자루 갖고 수를 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 저걸 우리 보고 쓰란 말 하니까 여기 선생님들 쓰는가 국정원 선생님들 쓰는가 했는데 어느 날 내다보니까 어떤 남자분이가 이렇게 모자 다 쓰고 그건 어디 있고 그건 이거 우리는 농약 치잖아. 농약 치는 거는 미국 소리는 쭉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하루는 발동기 소리가 왜 발동기 무슨 바깥에 무슨 발동기 소리가 난다. 뭐 미국 소리는 이 길 것도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게 광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앞에 달고 발동기 소리가 나. 그래서 또 무슨 발동기 소리가 나나 했더니 꼭 나무 이파리 바람으로 슈아 계속 다 이렇게 얼린다고. 다 돌아가는지 다 없어지더라고. 아까 다 없어지더라고. 아니 세상에 저거는 저 나무 이파리 다 먹어치우 내가. 아 저건 저 세상 저 왜 저 뭘까 나가서 그걸 그 기계를 그 보기 싶은 심정이 있는데 그쪽을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가. 못 나가야지 당연히 못 나가게 하니까. 바로 공기 앞에. 과연 이상하더라.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이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서 그거 내 지금 못 봤는데 우리 아파트도 그게 있겠지 분명 있겠지. 그거 한번 내 지금 봐야 돼. 그거 무슨 뚜루지바 우리네 뚜루지바 나무 쏘는 뚜루지바 나무 쓰는 뚜루지바 소리 드르륵 나니까 순간에 다 먹어치우는지 다 갈아치우는지 없더라고. 나 참 희귀한 게 많아 여기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 만날 빗자루를 먼동이 도는 나는 새벽에 다시 나가면 한 시간 반 내지 한 시간 동안 그거 다 쓸어서 일단 못 와서는 그것도 이 마대를 가서는 사불로 담아서는 그것도 해서 수리미장에 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눈이 만나든 아침 새벽 5시면 노동자건 사회건 요매원이건 청동원에서 눈슬기 나간단 말이야. 그 그래. 길바닥 눈슬기 나가는데 그 눈슬기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자동차 사고도 날까 봐 눈슬기 나가는데 눈슬기 나가서 며칠 동안을 동원한단 말이야. 그 길 며칠 동안을 그 눈슬기 해야 되니까 그 길라리 차들이 이렇게 고개마루랑 올라다니면서 이게 사고 나고 이리겠으니까 그 눈슬기 나가는데 진짜 그 곡괭이면 곡괭이 뭐 빌랑거나 동원해서 그래 청동원에서 눈슬기 하는데 그 눈슬개도 진짜 여기 거 이렇게 여리케 눈슬 눈 못 쓴다고 여리케. 야, 난 진짜 님도 놀랐었는데 글쎄. 우리네 또 이보다 눈이 엄청 많이 오. 많이 오지. 여기 매를 좀 1cm 왔다면 우리네는 한 3cm 오거든.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 다리가 푹푹 오던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무는 뭐 있는데. 무는. 이게 너무나도 그 눈이 많이 와서. 그 정도예요. 그래 그렇게 올 때도 있고. 한 3cm도 하고. 삼전에서 만날 그 눈이 오면 어찌는가 눈이 오면 그 눈을 이렇게 길고 양짝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눈을 이 직각으로 그러니까 눈을 다지는 이 미장칼이 있는데 우리는 눈을 다지는 미장칼이다. 눈 미장칼이다. 눈 미장칼하고 그걸 다진단 말이야. 빡 다져서 됐고 뭐 눈 딱딱딱딱딱 다져서는 딱 직각으로 멋있게 하는 거. 거기다 꽃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만날 그 삼전 그 임미윤의 중대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는 예를 들면 무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홍다라든지 연사라든지 하면 임미윤의 중대 삼전 중 아니 군당 중대 가족 중대 그 다음에 안전부 가족 중대들은 농촌 나가서 오늘 농사를 짓잖아. 근데 삼전은 눈치기 전문 그 중대가 가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나 우리인데 임미윤의 회사라는 게 여기서 여기 말하면 회사 임미윤의 가족이가 임미윤의 성원이 한 일하는 사람이 한 70명이라면 그 70명 가족을 중대를 먹거든. 중대를 가족도 여자들을 그 아나 아즈마이들 해서 가족 중대 가족 중대를 모아서는 전문 그 눈 다지기 눈치기 눈을 곱게 하고 그 눈을 눈 다진 거 곱게 하는 이런 전문 겨울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제 나가 일하고 어연 장마다 나가고 이렇게 중대를 모아서는 사람들로 전문 그저 공짜로 일을 시켜먹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여자들은 힘들지. 아이고 자 우리 또 집 얘기하다가 또 딴 쪽으로 또 빠졌어요. 야 근데 아무래도 저기 북한은 그 우리 아까 이제 재료 얘기하다가 저기 빠졌는데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 그게 좀 구하기가 좀 그러니까 있는 집에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좀 힘든 분들도 그렇게 해서 시멘트로 그래. 집을 세멘트가 거의 거무산 세멘트를 일려줘요. 순천 세멘트하고 거무산 세멘트를 일려주는데
거마로가 이 거마로가를 할 때는 시멘트 용도가 높아서 근데 이게 진짜 좀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시멘트를 사서 시멘트를 쓰는데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저마로가 시멘트 자기 시에서 생산하는 저마로가 시멘트가 있어요. 그건 좀 누구니까 싸니까 여기로 말하면 싸니까 그런 시멘트를 사서 그저 집을 짓고 못 사는 고부단도 또 못 사는 사람은 진흙 블록부터 진흙 블록을 자기네 자체로 찍어가지고 진흙 블록을 싸서 진흙 미장 해가지고 언돌이나 거죠 시멘트로 하는 정도지 그 진짜 뭐 정 없는 집은 마지막에 황토 미장하고 회칠이나 하지 없는 집은 시멘트까지 못한다고 그 시멘트가 좀 귀하니 비싸니까 돈 그러니까. 없는 집이 싫지 시멘트까지 살려면 비싸니까 없는 잘 사는 사람은 시멘트 싸요 시멘트 북한이가 키로당 650원이거든 북한 돈으로 650원인데 집을 짓는 게 내가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를 짓는 게 한돈 300이 들더라고요 한돈 300, 1돈 300이 되는데 벌써 키로당 600원이면 한도이면 6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만 원이면 중국 돈을 한 500원 정도. 그 500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중국 돈 500원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그 엄청 큰 돈이에요. 네. 먹고 큰 살기 돈이. 힘드니까 실제 없는 집은 그러니까, 시멘트를 그래. 그래. 여기 돈은 10만이거든요. 10만. 그래 10만인데 그 세멘트로 살 돈이면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그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은 집을 요거 하나 이 마이 뭐 이까 이 겨울에 눈이 왔다가 녹았다가 하면 벽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토 갖고 지은 집들은 눈이 오면 그게 그 진흙 갈라지지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물동물동해지면 그 갈라져서 이렇게 또 무너진 집도 그거 세멘트로 바르지 못한 집들이 많아요. 거의 이게 흙으로 그래. 또 개고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사는 건 똑같잖아요. 잘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 있고. 근데 여기는 집 자체를 단단하게 잘 져서 비 오든 눈이 오든 무슨 이렇게 허물이 없는데 우리는 아파트도 벽 이만큼 푹 떨어진 게 있고 그래, 또 옆파리 벽도 또 이만큼 푹 떨어진 게 있고 하면 그러면 그걸 그냥 뜯었다가 2월 16일이란 게 그 김정일 탄생일이에요. 16일은 그 생산문화, 생활문화 해야 된다 해서 인민만별로 지역별로 집을 다 이렇게 이 떨어진 걸 다 발하라 이렇게 하면 도시경영부에서 나서 무조건 발하라면 그 아파트 예를 들면 12세대다 아파트가 한 아파트 12세대라면 12세대에서 돈을 얼마씩 내야 돼요 얼마씩 안 해서 돈을 못 와서 시멘트 싸서 그걸 바르거든요 그거 바르는데 그거 돈이 없는 사람들도 무조건 그건 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아파트 쓰고 사는 집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그래. 다 단체로 하는 그렇지. 거니까 그러니까 뭐 강해를 팔던 옥수수를 팔든 무슨 콩을 팔든 굿무스를 팔더라도 더 음산 무조건 내서 걸어서 그걸 이미 땜떼기 한단 말이야. 그 이렇게 나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자,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삼천포로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네, 오늘 저기 18회 주제 저희 또 북한집 한국집에 대해서 좀 북한집에 대해서 거의 알아봤어요. 근데 오늘 참 새로운 사실을 아는 거는 아파트에서 불을 떼고 돼지나 닭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아유, 지금 웃을 일은 아닌데, 참, 좀 상상이 안 가서. 예, 아무튼, 어느 나라나 집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좀, 언니 말씀처럼 잘 사는 집은 또 그만큼의 또 단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재료도 좋은 걸 쓰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또 그만큼 또 힘들게 살아야 되는 부분 같아요. 열심히 삽시다, 언니들, 우리. 열심히 살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당찬 준마들 18회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배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배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